우리가 폼에 인풋 에리어에 뭔가를 넣었을 때, 입력했을 때,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나 뭐 넣었을 때 보면은 뭐 유효하지 않은 뭐 전화번호입니다. 혹은 뭐 유효하지 않은 뭐 이메일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베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데이션 어떤 필드에 들어간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베리데이션인데 기본적으로 폼의 베리데이션을 처리하는 것은 NG 모델입니다. NG 모델은 우리가 예전에도 좀 본 적이 있죠. 이걸 우리 주로 어떻게 썼었나요? 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싸고 안에 프랜세시스 넣어서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으로 썼잖아요. 바로 걔입니다. 걔가 폼 베리데이션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디렉티브로 쓰게 되면 베리데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NG 모델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베리데이션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NG 모델을 쓰게 되면 반드시 여기 네임 프로퍼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네임 프로퍼티를 제가 빼먹었잖아요. 이 디폴트로 들어가진 않아요. 텍스트 에리어는 네임 프로퍼티가 디폴트로 들어가는데 인풋은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임 퍼스트 네임 적어주는 거죠. 적어준 다음에 그냥 한번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로그를 해보죠. 클릭 이벤트 했을 때 로그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 필드를 우리가 이걸 클릭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뭔가 로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undefined가 나오죠. 왜냐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죠. 로그 펑션은 그냥 로그 할 거예요. 간단하게 멍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로그 시켜주는 겁니다. 로그 펑션을 구현한 것은 이렇게 놨습니다. 로그 x, 컨솔 로그, 로그 x 받은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뭘 로그 할 거냐니까 ng 모델이 뭔지 이걸 한번 우리가 로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ng 모델을 그냥 그대로 ng 모델 받아서 모델 로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ng 모델을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ng 모델이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바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디렉티브잖아요. 디렉티브를 여러 개 어떤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보니까 뭐라고 떠 있나요? Identifier mode ng model is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Not defined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지 않았단 말이니까 정의시켜줘야 되겠죠. 정의하는 방법은 뭐죠? 변수를 만드는 거죠. 템플릿 내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CSS 공부할 때 배웠었죠. 그죠? Sharp 버튼에서 뭔가 이름을 주고 변수 이름을 주고 뭐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First name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ng 모델 여기 있는 ng 모델을 집어넣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ng 모델이란 자리에 이 변수를 집어넣으면은 어디 갔나요?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뭔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ng 모델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Jupyter 됐죠? ng 모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베리데이션, 그러니까 이 필드의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name, first name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반드시 이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ng 모델 여기서 준 거예요. 여기에서 name, first name 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쭉 보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것이 보니까 이 내용은 뭐 dirty도 있고 뭐 control도 있고 control 보니까 form control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form control 클래스의 그러니까 property 컨트롤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ng 모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폼 컨트롤이
이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폼 밸리데이션에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용을 열어보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rty는 우리가 여기다 뭘 입력했냐 말입니다. 그럼 true죠. 반대는 pristine이에요. pristine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느냐는 게 pristine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Jupiter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pristine는 false, dirty는 true. disabled는 폼이 이게 지금 입력 불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한 상태인지. disabled의 반대가 enabled. error, invalid, 뭐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parent를 보면 폼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input 필드의 부모 클래스가 폼 그룹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지정해 주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input이 폼 그룹에 쌓여 있진 않은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input 필드는 폼 그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그룹에 관련되는 다양한 그러한 것들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터치드 우리가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NG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필드에 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이번엔 또 다른 내용이 또 나타날 거예요. 열어보면은 그래서 어디 갔나요? 쭉 보면은 컨트롤 들어가서 컨트롤에서 보면은 pristine 보면은 false 그리고 dirty tru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한번 건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이 터치할 때마다 이 NG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밸리데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복잡한 모형인데 이 기본적인 구성을 우리가 다 뭐 100%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NG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NG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폼의 유효성 그러니까 입력된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뽑아서 쓸 수가 있다. 이메일인지 유효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jupiter@mycom.mycom 뭐 이런 식으로 된 경우에 유효한 이메일이고 이 at 기호가 빠져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고 혹은 전화번호에도 전화번호를 010-1234-43 이렇게만 적었다. 그러면은 번호의 숫자가 유효한 전화번호의 숫자가 안 되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다 NG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퍼티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서 쓴다. 그 정도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